안녕하십니까. 4월 초파일부터 입지하는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D-12회차 서기본입니다. 희옥 염왕 인옥 세요 정행 가볼 저변대 일어나 무후 탐욕은 염라왕의 지옥문이요. 청정함은 아미타불 극락길이라 했으니 여러분들 청정함 이루시고요. 오늘은 108대 참회 발언문 가운데 다섯 번째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 법의 집 933페이지 지심명의 영산 당시 부처님께 부촉 받은 10대 제자 16성 호백성 독수성 내지 1200 모든 큰 나라 한님들께 귀합니다. 지극정성 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영축산 법문시 부촉받은 10대 제자 두타 제일의 마가섭, 지혜 제일의 사리불, 또 신통 제일의 목련존자, 천안 제일의 아나율존자, 또 해공 제일의 수보리존자, 설법 제일 부르나존자, 논의 제일 가전년, 또 지혜 제일 우팔리, 또한 미랭 제일 라후라존자, 다문 제일 난다 존자. 또 16성인은요 성문사과의 최고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들이고요. 또 500성이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제세 시에 깨달은 500제자를 일컫기도 하고요. 부처님 열반 시 칠옥굴에서 있었던 경전의 제1결집에 참여한 500비구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독수성은요 일반적으로 독가기다 그래서 발자이가 불타다라고 음역을 하는데요. 바로 홀로 깨달은 자, 또 연계이치를 깨달은 자를 뜻하기도 하지요. 또한 1200제대 아라한이라는 것은요. 부처님 초전 법륜 시에 노교원의 교진여 등 다섯 비구, 또 베나레스 구리가 장자의 아들 야사스와 그 가족 쉬운 네 명, 또 니언서나 가사파 삼형제와 그 제자 1000명, 또 왕사성의 육사 외도 중에 산자의 밑에 있었던 사리불 또 목건년과 그 도반들 200여 명, 총 1260명이 해당이 되죠. 이러한 모든 큰 아라한님들께 가르침을 배우겠나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지심규명의 인도 중국 한국 역대전 등 제대해 조사 천하 종사 일체 모든 큰 선지식님들께 귀합니다. 지극정성 한 마음으로 인도 중국 내지 한국 역 일체의 진리를 밝힌 모든 조사 또 천하 종사 일체의 작은 티끌만큼이라도 온이 공한 부처님법을 바르게 전해주신 모든 선지식님들 가르침을 배우겠나이다 한 것이고요. 다음 일곱 번째가 지심기명리 시왕삼세 항상 기신 승가님께 귀합니다. 지극정성 한 마음으로 시방삼상생기시는 부처님과 또 그 진리 따라 공의 이치를 깨우치고 동체 대비 행을 하는 화합중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 이런 사부 대중 승가님들의 가르침을 배우겠나이다 하는 소원 이죠. 자, 세고 이복 고천종 선상생연락 만반이 일어나
집착과 분별은 천 가지 고통의 지옥을 만들고요. 지혜의 삶은 만 가지 복의 극락이니라라고 했는데요. 잡초와 피가 벼를 해치는 것처럼 욕심은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니 오늘 배우신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서원을 꼭 이루시어서 욕심을 비우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 만드시고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D-12회차 서일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하십시오.